실제로는 낯선 행동에 대한 대응법 이런 주제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짐작컨대는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 아이들의 낯선 행동과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의 낯선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실은 제가 연수 전에 선생님들로부터 좀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애들이 어떤 행동 때문에 힘이 겨우신가요? 이렇게 받아서 실은 컨설팅을 하는데 방학이어서 힘을 봐야 뭘 따지 뭐 그 의견 수렴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2시간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가능한 요 파워포인트 설명을 빨리 끝내고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께서 주시면 정말 가감 없이 뭐 리얼 토크를 좀 해보고 교장 선생님께서 돌봄 치유 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 명함에는 ET21로 되어 있고 ET21은 제 영어 공부방이고요. KET21을 가시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2010년 가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광로연 교육감께서 그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씀이 체벌을 없애겠다. 그게 우리 사회에선 엄청난 그 파장을 가져올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은 명퇴 지금 중등은 명퇴를 하고 싶어서 막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전국적으로 애들이 낯서. 근데 점점 낯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면 애들이 잘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많더라. 그걸 왜 그러냐? 제가 들여다보니 체벌이란 수단을 그래도 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체벌이란 수단을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근데 체벌이라는 게 워낙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훈육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막상 체벌을 없애놓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무중력 상태니까 돼버린 거죠. 또 선생님이 애들 욕도 못해. 욕하면 또 그것도 학교 폭력이야.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교실을 열고 오늘 선생님들께서 고민하는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 119 여기 가시면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왜 119로 했을까요? 그렇지, 학교에 불이 났어.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